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대성 파인텍입니다. 대성 파인텍의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성 파인텍은 태양열을 이용한 신규 사업부문으로 사업을 확장하였네요. 최근에 재물을 보시면 모두 흑자이기 때문에 상장 폐지 가능성 적어 보입니다. 차트를 보시면 현재 차트의 상승 이후에 이곳에서 박스권을 만들어주면서 주가가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시면 이런 우상향 추세도 지속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현재 우상향 추세 저점 부근에 위치해 있으나 오늘 장기 입에서는 하방 이탈하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좋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일단 내일까지 지켜보신 후에 내일 변곡점이 나온다면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 있겠으며, 단기적인 목표가는 일단 구름대까지, 구름대 상승하게 된다, 돌파하게 된다면 이 위에까지 상승 가능성 있겠습니다.